te muji ini go kari go chari e so iro na horo no ke ral toro ne go hap chang ha go butsa ni mol han na yo iro ke sare yo ta se jo ni si yo wat se yam bo haran mu so ni nyan ro hiro mol wan se yo
땅에 삼천대 천국 소중에 가득한 흔적에 흔난 것에 한 인솔자가 있어 모든 상인들을 데리고 와 같은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말하되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라 이 보살은 흥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준나니 그대들의 만약 명호를 부르면 이의 흔적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한 명 그 이름을 일컬은 영고로 보아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이여희 관세음보살 마하사리 이 신력은 높고 높아 희와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염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력을 알리게 되며 만약 지내가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지내를 열리게 되며 만약 우치가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우치를 열리게 되느니라 무진이여의 관세음보살은 희와 같은 큰 실력이 있어서 깨게 하는 바가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만상 여인에서 하도를 얻기 위해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며 보복득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으며 서로 까를 흩고자 하면 고와 단정하고 잘 생긴 딸을 낳으리니 숙세에 듣고 널 힘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경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에 부려지지 아니하리 그러므로 중생은 다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부지니여 만약 어떤 사람이 욕심이여 항나사보살의 이름을 숭배하고 다시 목숨 다하도록 음식과 의보가 친구와 허약을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안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의 사례
되었다매 오만 했나이다. 소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만일도 어떤 사람이 세안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한때라도 해경공양하며 해도 사람의 복이도 같아서 차이가 없어 백천만의 급이라도 다하지 않느니라. 부지며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면 네가 천무량무변한 복득이 이걸렀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 제사되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혼일면서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만나 흩은 국토의 중생이서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한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법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백지불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성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법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법왕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세속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세속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산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오하차지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대자지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대자지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천대장군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비사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소왕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장자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그사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그사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제관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제관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견한 것
아투어 어퍼거 일소라며 창자그 사세관 바라문의 부인의 몸허로 제도할 예제는 고 부인의 몸을 아투어 어퍼걸 소라며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예제는 동남동녀의 몸을 아토와 법을 설하며 철룡야차 근달바야 수라가루라 진나르함마호라가 임지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예제는 곧다 나투어서 법을 설하며 제 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예제는 제 금강신의 몸으로 나투어 법을 설하니라 무진여의 관세음 보살은 희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각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놀명이면서 중생을 지도하여 대탈세 하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 보살 마살은 두렵고 위급한 화난 중에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라 그러므로 삼바세계에서 다 그를 일러 무예를 베푸느니라고 하느니라 우진이의 보살이 부처님 제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하리다 하고 고동가 보배 부설령 나갔지라 백청양금이나 되는 목걸이를 풀어드리며 이렇게 말을 하되 인자여 힘없이여의 진보영락을 봐도 서서하니 이때에 반대여 안보살이 출교받지 않건 널 후진이가 다시 관세음 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우리들을 옆에 여기시어 희역나그를 봐도서서 이때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이러시었다. 마땅히 부지니 보살과 삼부대중과 설룡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두라 나라 마후라가 힘비엔 등을 허엽에 여겨이 형락을 받을지니라 숙시관세음 보살의 모든 사부대중과 철령인비인 등을 허엽에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불께 받들어 홀리고 하나는 사보불탑에 받들어 홀리었다.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제한 실력에 있어서 사바세계에 논의는 이라이때 무진이의 보살에게 송으로 여쭈었다. 요상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거듭 그 일을 묻자 홈나니,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조상님 부족하신 세종께서 개성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다. 그때는 관세음의 행을 들으라 곳을 따라 마땅하게 응답하리라. 선선은 깊이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급을 지나오면서 여러 천억 불을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바랬느니라. 예, 그대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리라 명호를 듣고 몸을 진견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헛되이 지내지 않으며 능히 모든 세상 괴로움이 소멸하리라 가령 해칠 뜻을 내어 검 불구덩이에 밀어뜨려도 저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불구덩이에 변하여 연못이 되며 큰 바다에 표류하여 영과 고기와 홍과 귀신의 난을 당할지라도 저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파도에도 능히 빠지지 아니하며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구에게 밀려 떨어질지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며 혹은 낙인에게 조금 강산에서 떨어질지라도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며 혹은 원적에게 포위당해 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며 혹은 국법에 걸려 현장에서 죽게 되어 설 때라도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그리고 조각조각 굴어지며 혹은 구속되어 큰 칼 서고 손발에 보람을 세웠더라도 관세음 힘을 생각하며 저절로 풀리어 벗어나게 되며 저주나 홍과 독약으로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도리어 본인에게로 돌아가며 혹은 나타나 살과 판용과 모든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바로 감히 해치지 못하며 만약한 임성들에게 둘러싸여 칼카로운 이빨과
발톱이에 무섭더라도 관세여 뭐의 힘을 생각하면 먼 곳으로 달아나할 것이며 독사와 살모사와 지네가 그 도끼의 불꽃처럼 내품더라도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소리 듣고 스스로 물러가며 구름에서 내성 일고 흥계시면서 후박과의 큰 비가 쏟아질지라도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즉시 흩어져 없어지며 중생의 고액을 받아 한량 없는 고통이 몸을 비박하더라도 관세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생각을 고통 구제하는 이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 방편을 널리다가 시방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니 아니하는 곳 없으며 아까니 모든 낙치 지호각이 축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신실한 관찰 성정한 관찰 넓고 근지의 관찰 가엾이 보는 관찰 사랑으로 보는 관찰을 항상 원하고 항상 물어볼지니라 때묻지 않는 청정한 광경으로 지혜의 해는 모든 어둠 몰아내고 풍채화제는 이 없애 널리 세상 밖에 비추느니라 빛의 길을 눈에 갖고 힘자한 마음 미묘하게 구름 같아 감노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서 없애느니라 소송하고 다투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군진 속에서라도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여러 원적이 모두 다 물러가리라 미묘한 소리 세간을 관하는 소리 청정한 소리 마음을 울리는 진리의 소리 세간에서 수성한 소리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라 생각 생각에 의심 내지 말지니 관세음은 청정한 성인 고뇌와 사색에서 능히 의지가 되리라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덤여의 바다는 한량 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니라 그때 지보살이 본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환자 중생에서의 관세음 보살품을 자제한 행동과 넓은 품으로 놔두시는 신통력을 듣는 이는 마땅히 하오리다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대중 속에 84,000 중생이다. 우등등 한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라였느니라. 대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와 근문견득서재원의 열애진실의 개법장진원 엄마라남 알아다 엄마라남 말하다 엄마라남 알아다 타타가토스니삼시타타바트라마파라지탐 프라퉁기람다라니나마사르바부타보디사트베벽 남모삼타남삼야삼부타코티남사스라바카상가남 남모로케아르안타남 남모수로타판나남 남모수쿠르타가미남 남모아나가미남 남모로케삼야카타남삼야프라티반나남 남모라투나트라야야남모바가바데트르다수라세나프라라라자야 타타가타야야르하데삼야삼부타야나모바가바데아미타바야타타가타야르하데삼야삼부타야나모바가바데악수바야타타가타야르하데삼야삼부타야 나모바가바데바이사이차쿠루바이투랴프라바라자야타타가타야하루아테삼야삼보타야나모바가바데삼포스피타사렌드라이자야 타타가타야 르하데 삼야삼부타야 남모바가바데 사카문나에 타타가타야 르하테 삼야삼부타야 남모바가바데 라트나 구수마 게투루자야 타타가타야 르하테 삼야삼부타야 남모바가바데 타타간타쿠라야 남모바가바데 파이드마쿠라야 남모바가바데 바즈라쿠라야 남모바가바테 난니쿠라야 남모바가바테 가루자쿠라야 나모데바르시남 남모시따 비자다라남 남모시따비 가다라르시남 사파누구라 사마르타남 남모보라 음마네 남모 인드라야 남모 바가바데루도라야 오마파티 사예야야 남모나라 야나야 략삼미 사예야야 밤차마무두라 남마스쿠르타야 남모 마카라야 트리푸라 나가라 비드라 반나카라
야티묵토카스마사나바시니 마트르가나나마스코르타야에보나마스코르트바이만바가파다스타타가토스니삼시타타바트람나마파라지타프라통기나 사르밤테바 나마스쿠르탐 사르바데 베비아 푸지람 사르바데 페스차 파리파리탐 사르바부다 그라니그라카림 파라비디아 체다니카람 두난타람 사트바나 아마캄두수 타남니바라니 마카라무두투 브라사마나카람 사르바반다나모 사나카이림 사르바부수타 투수파푸나니 바라님 자투라시타난그라하사스라남 비드밤사나카리에마스타빔사티마 낙사트나남 프라사다나카리마스타나마 그라한남 비드밤사나카림 사르바사투루니 바라닝후람 두수파푸나남 차나사남 비사사스트라그니우다카우트라니마파라 지타구라마 찬남마디 부탄마 대짠마 스베람주바라마 바라스리야 판더라바시나님 아랴타라 프로프림 제바잠바즈라 마테리에 비수르탄 파트마구마 바즈라지흐바차마라 제바파라지타 바즈라이 단디 비사라차 산타바이 대야 푸지타사이 미루파마스베타 아랴타라마바라파라 바즈라상카라 제바바즈라 코마리 쿠란다리 바즈라 스타차마비디아타타 감차나마리카 푸순바라타나체 바바이로차나 푸다로토 스니사비즈룸바마나차 바즈라카나카 바바로 차나바즈라 둔디차스베타차 카마락사사이시 부라바 이테테무두라 하나사르베락상쿠르반투마마샤 옴니시가나 프라사스타타타가토스니사 훈부룸자암바나 훈부룸습탐바이나 훈부룸보하나 훈부룸마타나 훈부룸파라비디아삼박산나카라 훈부룸사로바두스타남스탐바나카라 훈부룸 사르바약사 락사사그라남 비드밤사나카라 훈부룸 자투라시티나 그라사하스라남 비나사나카라 훈부룸 아스타빔사티남나사트라남 부라사다나카라 우흠부로마스타남마그라남 비드밤사나카라락사락사맘 파가밤스타타가도스니사마아프라퉁기레마사스라부제사스라시르사이
호티 사타 사스라 네트레 아벤자 주바리 타 나타나 카마 바즈로 따라 투루보마남 안다라옴 수바스티르 바바투 마마라자바야 초라바야 그니바야 우다카바야 비사바야 사스트라바야 파라자크라바야 투루빅사바가 아사니바야 카람모드투바야 다라니부미캄파바야 우로카파타바야 라자탄다바야 나가바야 비두바야 수포라니바야 략사그라 락사사 그라 부레타 그라 피사차그라 부타그라 군반다그라 부타나그라 카타부푸타나 그라스 칸다 그라 파스마라 그라 움마다 그라 차야 그라 레바티 그라 우자하리냐 카르바하리냐 자타하리냐 지비타하리냐 루비나하리냐 바사하리냐 마함사하리냐 메다하리냐 마자하리냐 반타하리냐 수차하리냐 지차하리냐 대삼사르베삼 사르바그라남 비잠진다얀미 기라얀미 파리브라자카 크르탄비담 진다얀미 가라얀미 다카다키니 크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마하바수파티루드라 크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타트바가로다사야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마카라마 드르가나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카카리카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야미 자야카라마도 카라사루바루타사다야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키라얀미 차투루마기니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키라얀미 부릉기리 디카난디 케스바라가나 바티 사헤야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키라얀미 나그나스라마나 쿠르탄비담 치엔다얀미 키라얀미 아르안타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비타라가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바즈라파니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브라흐마 쿠르탄 루드로 쿠르탄 나라야나 쿠르탄비담 진다얀미 기라얀미 파즈라파니 부야카니 파티쿠르탄비탐 진다얀미 기라얀미 락사락사만바가밤 시타타파트라 나모수투테 아시타나라르카푸라바수푸타피카시타타바트레
주바라 주바라 다타 가타비다 카비다 카타라 다라 비다라 비다라 진다 진다 빈다 빈다 후몽 파트 파트 스바하 헤헤 파트 아모가야 파트 아프라티 하타야 파트 바라 프라타야 파트 아수바비 드라파가야 파트 사르바데베비아 파트 사르바나게 벼 파트 사르바약세비아 파트 사르바락사세비아 파트 사르바가루데비아 파트 사르바간다르베비아 파트 사르바수베비아 파트 사르바 긴다랴비아 파트 사르바 마야 호라케바 파트 사르바 부베비아 파트 사르바 비사체비아 파트 사르바 군반데비아 파트 사르바 부타네비아 파트 사르바 카타푸 대안에비아 파트 사르바 두르 낭기디아비아 파트 사르바 두 스프렉시 대비아 파트 사르바 주파레비아 파트 사르바 파스마레비아 파트 사르바스라마레비아 파트 사르바디르티게비아 파트 사르바온맘데비아 파트 사르바이비다차레비아 파트 자야카마라두카라사르바르타 사다케 표비다 차랴비아 파트 자루 두루 박이니비아 파트 바즈라 코마리 구란다리 비다라제비아 파트 마프라 퉁기레비아 파트 바즈라 상카라야 프라 퉁기라라자야 파트마카라야 마트르가나 나마스푸르타야 파트인드라야 파트드부라흐미니에 파트루두라야 파트비스나비에 파트비스네비에 파트부라흐미에 파트아그니에 파트마카리에 파트 로드리에 파트 카라탄디에 파트 아인드리에 파트 마드리에 파트 아이차문니에 파트 카라라트리에 파트 가파리에 파트 아디 무흑토카스마사나바시니에 파트에 개치타사트바 마하두수타 치타 파파치타 로드라치타 비드바이사치타 아마이아트라치타 우투 바타얀티 키라얀티 만트라얀티 자판티 조안티 우저하라 가르바하라 우디라라맘사하라메다하라마자하라 바사하라 자타하라 지바타하라 머리하라 바랴하라 간다하라 푸수파하라 파라하라 사샤하라 파파치타 두수타지타 대바그라 하나가 그라 약사 그라 락사 그라 아수라 그라 가루나 그라 긴나라 그라 마호라가 그라 프레타 그라 비사차 그라
부타크라 부타나그라 부타나그라 구만다그라 스칸다그라 마다그라 차야그라 파스마라이그라 다카다키니그라 레바티그라 자미카그라 사쿠니그라 난디카그라 람비카그라 칸타품파니그라 추바라에카이카 드바이티아카 트레티아카 차투르타카나니타 주바라비사마주바 아티카 파이티카 스레스미카 산디파티카 사르바 즈바라 시로루티 아르다바 베타카로 차카악시로강 무카로강 후르르로강 카르나소람 한다수람 후루다야수람 마르마수람 파라수바수아이람 푸르스타수람 후다라수람 가티수람 파스티수람 우루수람 장가수람 아스타수람 파타수람 사르방가 브랴팅가수람 부타베타 다다카다 키니 즈바라나 두루간듀키니 바로 타바이사르 바로 하링카소사드라사가라 이사요가 아그니 우다카 마라베라 칸타라 카라 무료초 트라이 무카 트라이 라타카 부르스치카 사르파나 코라 힐라벽라 릭사타라 릭사 아마라지 비베테삼 사르베삼 시타타바트람 아하바즈로스니삼 마프라증기람 야바브바타사요자나 변타레나사마반담 가로미 디사반당 가로미 바라비디아 반당 가로미 대조반당 가로미 아스타반당 가로미 바다반당 가로미 사르반가 부랴증가반당 가로미 타타타 온만아래 아나래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히라 바추라 파니 파트 훔부름 파트 스바 나무스타타가타야 수가타야르 하테 사야 삼보따야 심자투 반투라 파타스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건 난조호화 금문견덕수지원의 열애진실어에게 법장진한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학고한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기수극고 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고향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글씨하고자 사희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글씨간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고향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서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이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에게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건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건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었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희경의 사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여름에 던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할
생각이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담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하니 나는 아나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하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하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옛적의 연등 부처님 서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서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사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인이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나수라가 마땅히 고향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이제 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여서므로 반야바라밀이라 설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 가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서는 설한 신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설은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설은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설은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설은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 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에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에는 최고의 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바람이리라 말하기 때문이다. 두보리여 인욕바람이를 열에는 인욕바람이리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에는 설하였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에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속임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다. 수보리여 열에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각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에 선 남자 선 여인이 이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다 본다. 수보리여 선 남자 선 여인이 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경전을 베껴 서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주미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성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라여 세상성의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래 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안 얻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에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도성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신 인간 나수라들에게 고향을 받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고향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낙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두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한량 없는 아성기 그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고향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제태할 때 이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고향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두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세태할 때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거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서 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숙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숙이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두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 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두보리여 일체 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 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 법이라 말한다. 두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나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에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원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에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에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전한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전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에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 천세계에 질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 하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 시험이래야 이 법설 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어서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셨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의 실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반야바라밀경의 사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